네, 오늘은 마아사키 키시베님의 민들레, 단델리온, 이런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은 오픈 D 튜닝이에요. 그래서 6번 줄 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3번 줄이 F 샵, 그 다음에 A, D, D, A, D, F 샵, A, D. 그래서 이렇게 튜닝이 되고, 여섯 번째 칸에 카포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마디를 잠시 살펴보면, 실제 속도는 158, 160 정도 되는데,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5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카포를 이제 멀리 착용을 했을 때는, 이 프렛의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보이시죠? 요거. 기타마다 있을 텐데, 프렛 포지션이 이제 1, 3, 5, 6, 7. 그래서 이 노래는 7프렛까지만 사용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프렛, 그 다음에 뭐 이렇게 4, 5, 6, 7프렛, 이렇게 손의 움직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좀 파악해 놓으면 조금 더 연주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면, 자, 여기 이제 5프렛이기 때문에 요 위치에 가서, 실제로는 11프렛이죠? 네, 여기에 가서 2번, 3번으로 이 5, 5를 집어주고요. 오른손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엄지를 6, 5, 4번 줄을 책임지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1, 2, 3번 줄을 책임지는 그 기본형의 움직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 3으로 잡았죠? 그래서 엄지와 1번 손가락으로 같이 쳐주고요. 이제 요거 1번 손가락 여기 4를 눌러주면서, 오른손도 6, 5, 4번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얘네 손을 띈다기보다 뭔가 음정이 다 이어지는 느낌? 연주는 끝났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리가 지금 얘도 남았고, 얘도 남았고, 얘도 남았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요 4와 요 4는 동일하죠? 그래서 그대로 1번을 유지한 채로 요 뒤에 있는 2, 3번 손가락이 아래 5, 5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2, 5하고 2, 5는 또 동일하니까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요게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오면 두 번째 마디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두 마디를 천천히 합쳐 볼게요. 네,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얘를 2번 손가락으로 할지 1번 손가락으로 할지는 편하신 대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2번이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번으로 여기서 두 번째 마디에서요. 이런 식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2번, 여기 3번. 혹은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잡으셔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뒤에 있는 마디를 봤을 때 여기 있던 손가락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제가 우선 여기 두 마디를 2번, 3번으로 잡고 이렇게 해봤고요. 1번, 2번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녀석이 여기까지 조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 2번이 여기서는 이제 빠지게 되죠. 제가 익숙한 2번, 3번으로 다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서 맨이 한 줄을 다시 연주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연주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파트의 우리 두 번째 마디를 다시 보도록 하면 동일해요. 앞에서 연주했던 여기까지 이제 동일한 상태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한 다음에 손이 날아가면서 여기 2번을 저는 2번 손가락으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이어지는 구간이 1번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새끼손가락이 4번을 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는 2번 손가락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두 개 합쳐 볼게요. 그 다음에 1, 2번 만들어주고 새끼로 여기가 이제 이어진 거죠. 그 다음 왼손을 버리면서 여기에 000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요만큼을 해보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일하게 A파트에 또 4마디를 볼게요. 9, 10, 11, 12마디입니다. 여기도 앞이랑 완전 똑같아요. 한 다음에 여기 실제 슬라이드가 없는데 슬라이드를 넣으니까 연주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뒤에를 연결을 저는 해봤습니다. 꼭 슬라이드를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A파트의 가로 1번이에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로 1번. 그래서 요 부분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위에 마디에서 요거 잠시 기억하고 넘어가 볼게요. 슬라이드 가서 1번 손가락 여기 2를 누른 상태죠. 2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4로 두 칸 옆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5가 이제 문제인데 2번 손가락으로 눌러도 5가 되는 거고요. 엄지로 눌러도 5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지로 누르는 게 좀 쉽더라고요. 연주하기. 근데 이렇게 하셔서 여기 좀 유연하신 분은 여기를 5, 여기를 5. 처음 노래 출발한 것처럼 이렇게 5를 2번, 3번으로 잡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를 엄지로 좀 잡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7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이 5를 만들면서 네, 여기부터 전체를 천천히 해볼게요. 이게 이제 A파트의 가로 1 첫 번째고요. 다시 이제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A파트의 악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주를 했고요. 또 세 번째 마디를 동일하게 세 번째 줄이죠. 여기까지 이제 연주를 한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가로 1번에서는 퉁둘빰 이었다면 가로 2번에서는 퉁퉁퉁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A파트를 네, 재미나게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B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와 7을 2번과 4번 손가락인 새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7에 있던 이 새끼손가락이 빠지면서 0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7에서 0이 됐죠. 자, 그 다음에 7, 5, 4를 쳐야 되는데 이 손이 1번 줄로 쭉 내려와서 7은 혼자 치는데 5를 누를 때 4하고 동시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풀링을 이어서 해줄 수가 있죠. 두 마디 합쳐보면 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이 한 줄 위로 올라가서 1번 손가락은 당연히 또 4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손가락 4개를 4, 5, 6, 7로 맞춰서 연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부터 다시 가보면 자,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핵심이
녀석인데 얘를 엄지로 할 건지 1번으로 할 건지 2번으로 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저는 엄지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1을 이제 한 다음에 1번으로 올라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2번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2번으로 가는 이유는 그 다음 마디에 이 5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2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엄지를 추천드리고서 넘어가 보면요. 여기 5를 전 당연히 A 파트와 동일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2, 3으로 엄지하고 여기까지 이제 연주하고 나서요. 여기 있는 뒤에 4도 2번으로 갈지 뭐 엄지로 갈지 정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1번 손가락을 이미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서 이 다음 마디가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마디를 생각해서 나의 손가락을 어떤 걸 선택할지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가보면요. 자, 여기서는 마디를 끊어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끝났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만 남겨서 이런 식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를 지금 2번 손가락 잡고 당연히 여기 1, 여기 새끼손가락 4, 1, 2, 3, 4, 9 주고 맞춰가지고 저에게는 버거운 44.5 기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손가락 1번이 옆으로 가서요. 이렇게 이제 연주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1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를 새끼로 쓸 건지 3번으로 쓸 건지를 또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으로 갈지 새끼로 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을 볼게요. 이제 57이 또 나오니까 당연히 2번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사용해서 여기서 B 파트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노래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워요. 그리고 B 파트 네 마디씩 해보면 아이고 네, 그 다음 네 마디 옆으로 가서 이렇게 B 파트를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A2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 파트는 A1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연주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네 마디도 동일한데요. 여기서 새끼손가락만 5로 하나 바뀌어요. 아까는 이런 느낌의 사운드였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를 새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새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당연히 새끼손가락이고요. 여기도 새끼손가락으로 연결을 뭔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마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여기도 앞이랑 완전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랑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A파트의 2는 A파트를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여기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요거 요만큼 여기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새끼로 1번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게 좋을지 1번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선택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A2 파트를 천천히 연주해보면 그 다음 네 마디 또 가볼게요. 네, 새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동일한 1번 손가락 끌고 와서 전 여기를 엄지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이렇게 A 파트 2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C 파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7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새끼로. 그 다음에 요 77을 2번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 3 잡고요 그대로 내려와서 4, 3에서는 1번 3번으로 1번 3번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그대로 두 칸 옆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칸 옆으로 하고 나서 2번 손가락이 남았잖아요. 여기를 2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천천히 한 마디씩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그 다음에 손이 날아가서 2번 3번으로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그대로 옆으로 두 칸 2번 손가락으로 4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런 연주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또 다음 마디 볼게요. 하죠. 일단 마지막 네 마디 보게 되면 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벌써 C 파트가 끝나버렸습니다.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쳐볼게요. 마쳤습니다. 네, 이제 민들레 D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우선 여기 7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요. 여기 7은 2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이게 3번과 4번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번, 3번이 편해서 이렇게 연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연주가 되는데, 오른손의 엄지는 6번과 4번을 책임져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두칸 옆으로 빠져서, 또 이번에는 한칸 옆으로 빠지는데 4와 3을 1, 3으로 손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두칸 옆으로 빠져서 이런 연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먼저 이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연주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1, 3으로 바꿔서 이렇게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00에서는 이제 손을 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마디인 2와 7, 와이드 포지션 2와 7, 좀 멀죠, 거리가. 1번과 4번 손가락을 잡아서, 네, 이렇게 해서 요 새끼가 2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새끼손가락이 7, 7에서 5로 떨어지고요. 키시베님 영상을 보니까 이 5를 4로 떨어질 땐 3번 손가락으로 바꾸시고, 3번 손가락은 이제 여기 2로 떨어질 때 이렇게 내려간다면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마지막 둘둘을. 여기부터 정리를 해보면 1번, 4번 잡고, 하고 새끼손가락 두칸 빠져서 이번엔 3번으로 바꿔서, 요번에는 3번이 그대로 내려가고 2번으로 바꿔서, 아이고, 마지막에 요 2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천천히 제가 이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딴, 아이고, 딴, 따다, 민다, 딴.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2에서 0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있었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끝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손가락이 그대로 하나 위로 올라와서 여기 있는 2를 잡고요. 그 밑에 2는 3으로 잡고, 여기 1은 당연히 1번으로 잡아주시는데, 처음 출발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E 마이너 코드가 하나씩 위로 올라온 모양인데,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빼고 치고 해머링, 그다음에 엄지, 엄지, 오른손이 이제 엄지가 세개 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네, 여기 두 개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손이 여기로 넘어오는데, 5, 5, 4, 우리 흔히 알고 있는 A 마이너 코드 모양을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요. 이번에는 엄지가 두 번이네요. 네,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A 마이너 잡고 엄지, 엄지, 딴, 딴. 여기까지 할때 이제 이 녀석들이 버려지면서 마지막 요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요 5-5가 사라지는 타이밍. 네,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손가락이 나타나서 혼자만 오면 안 되고 1, 2번으로 같이 플링 만들어주고, 새끼손 버렸다가 4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앞에서 연주했던 도돌이표 D파트의 앞부분을 한번더 연주해 주시고요. 또 요것도 또 연주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방금은 가로 1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로 2번으로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2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마이너 모양에서 이렇게 똑같이 연주를 두 마디 하고 나서 이 5를 2번, 3번 잡고 슬라이드는 없는데 슬라이드를 쓰는 게 뭔가 편한 것 같습니다. 2번, 3번, 1번, 3번, 마지막은 1번 손가락 하나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D 파트의 네 마디를 보게 되면 왼손을 버렸다가 자, 여기를 이제 몇번 손가락으로 잡을 건가 이게 고민인데 2번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줄 치고 엄지 하나, 그 다음에 5번 하나, 두 줄, 엄지 하나, 5번 하나.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D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인 A3 파트와 C2 엔딩 파트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파트는 역시나 앞에 있는 A1이랑 A2랑 비슷해요. A3 역시도 연주 자체가 여기는 뭐 거의 동일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이렇게 A3 파트가 가볍게 끝났고요. 자, 이제 C2도 C1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연주하면서 지나가 볼게요. 돌아올 때 새끼로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1번으로 잡아야 될 텐데 뒤에 2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 자체를 조금 바꿔보면 분위기가 아니라 손가락을 바꿔보면 새끼로 바꿔준 다음에 네, 다음에 두 마디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고요. 이두 마디는 악보상 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넣는 거지 실제로 없는 마디고요. 이두 마디를 연주한 다음에 이제 엔딩 파트. 여기가 이제 엔딩 파트예요. 여기를 반복하시면서 끝나는 건데 연주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로도 하기도 하고 2번과 5번에 손가락을 하나씩 맞춰놔서 5번일 땐뭐 새끼, 2번일 땐 1번 손가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로만 써도 되고 두 개로 써도 됩니다. 그럼 0, 0, 0 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불 빠져서 이런 슬라이드를 쓰면 안 되겠네요. 소리 자체가 날라다니는 게좀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처음에 세줄 치고 엄지가 5번 치고 2번 친 다음에 다시 엄지가 4번 치고 1번을 치는 거죠. 엄지가 6, 5, 4번 줄을 사용해서
점프. 마지막 뒤에 있는 박자는 8분음표가 아니고 4분음표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 주시면서 점점 반복하시다가 페이드 아웃을 하셔도 되고, 마무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이렇게 오픈 디튠이기 때문에 스트로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키시베님의 민들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